그렇게 광고를 하던 그랑사가가 드디어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안 한 사람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다운로드! 그랑사가 다운로드! 그랑사가 다운로드! 서바이벌에 의미가 없어. 저 가서 좀 그래 쉬겠어, 쉬겠어. 말만 심사위원이지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아 우느라 하면 재밌겠지? 조금. 아 무모해요. 무모해. 어.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아 제가 너무 방송을 운으로 그냥 밀었고. 오케이. 어. 오케이. 바로 얘기합시다. 바로. 취향을 바꿔주겠다고 얘기한 정말... 오킹. 내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스프 없는 라면이었다. 그 와중에 그냥 조용히 라면을 만들었던 밥도님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 이야, 것인가. 밥도님은 지금 이제 그 와중에 콩나물 이런 것도 챙겨가지고 넣었어요. 7조까지 오면서 네. 침샘을 자극시킨 건 처음이야. 네 오킹. 아, 나 스프를 안 부려. 스프만 좀 줘봐. 스프 안 돼. 그랬을 때 어떤 맛이 궁금해, 어. 진짜. 깜짝 놀라셨죠. 깜짝 안 놀라면! 유감. 근본이하고 유감으로 퉁치려고. 이게 많이 넣으면 짭니다. 많이 넣으시네? 짠거 좋아하실 거. 10분이 생각보다 짧네요. 이제 철회하시겠습니까, 아까는? 아, 너무 철회.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요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팬말을 들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어, 킹님 표정 봐요. 아, 어떡해. 아, 이거 미인 게 아닙니까? 아, 어떡해요. 저런 표정 짓는데 어떡해. 오케이. 귀엽다. 가자. 네. 아~ 가자. 과연 저 몸부림이 통했는지. 네. 가자. 하나, 둘, 셋과 함께 결과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탈락자 뽑는 게 아니고? 왜 지금 밥도님을? 그냥 라면만 보고 선택을 한 게 밥도님이었고 사실 저는 두 분이 네. 오킹님을 뽑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이미? 네. 저는 빅픽처를 봤죠. 네.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런 캐릭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조리복을 가져온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기준으로 뽑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한 표를 뽑으신 민경 네. 장군님께서 여러분이 굳고 떨어지는 것을 결정해줄 게임을 이제 뽑을 거예요. 이제. 이게 본 게임. 네. 이게 본 게임. 여기서 걸린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해적 룰렛. 아~ 게임으로 아~ 여러분의 아~ 통통이. 네, 통통이. 여러분의 운을 아, 맡겨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오킹님이 이제 두 표를 받으셨으니까 먼저 갈지 나중에 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하, 저는 밥도님부터. 밥도님부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밥도님이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번갈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실수했거든요. 뭐요? 장갑 끼고 하죠. 아. 오, 아. 튀어 나와야 이기는 거죠. 네, 네, 그럼요. 죄송해요. 아, 먼저 가십시오. 핫! 아. 와. 오! 아! 아! 어, 아이고, 아. 깜짝. 야, 야, 느낌 왔다. 아, 왔어요. 걸렸어. 아, 걸렸어요? 아, 느낌 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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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뿅. 아! 아! 어. 어. 아! 아! 너희들! 요리를 많이는 하는데 잘하진 못했거든요. 막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셰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그걸 다 떠나서라도 애초에 좀 너무 재밌었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벌써 마지막 조예요. 지금 나오는 음식이 약간 좀 처참한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니까 조금 아쉬움이 또 저는 오늘 꼭 그 음식 하나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 음식. 정말 센스 있는 분이라면 그, 음식. 그 음식을 맞아요. 선택하지 지금, 않을까. 지금 네. 아무도 지금까지 이 라면을 하질 않았고요. 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 팀에도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이 라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 라면 이름도 네. 얘기했어요. 대놓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나 그 라면 너무 먹고 싶어. 네. 자, 마지막 조 쿠카님과 장꾸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여러분에게 마지막 룰을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강조한 라면이 지금 숨어져 있는데 그거를 과연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캐치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힌트는 다른 라면들과는 온도가 다릅니다. 온도가 다릅니다. 뒤에 있는 재료와 라면들을 사용하셔가지고 10분 동안 요리를 해주시면 아주 되겠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그냥 이 라면 집기만 해도 우승 확정인데. 오! 아, 이 라면. 네!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네. 어렵다고 이게? 바꿔도 되나요 중간에? 복수권 그... 되죠. 네, 상관없어요. 10분 내로 음식만 나오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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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드디어. 네. 전기 안 됩니다. 아, 전기 안 돼요? 전기 안 돼요? 전기 안 됩니다. 하나밖에 못 씁니다. 여기 일본을. 코치, 오. 갑자기 옆에서 기상대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네. 날씨 갑자기 달달한 메뉴 나왔나요? 없었는데, 단 메뉴에 도전하시나요? 약간 식사의 끝이 디저트잖아요. 야. 뭐 이렇게 설탕궁에 이렇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은 시간을 알아보기. 3분 40초가 남았는데 비빔면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비빔면에 다진 마늘을 볶는다. 어떤 컨셉이죠? 너무 정색을 하시니까 무서워서. 아. 장꾸남님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서 건진 건가요 지금? 아니요 시럽이요. 시럽이에요? 잠깐만요. 아, 비빔면은 과연? 뭐지? 찬물에 헹구는 게 아니고 끓이는 거예요? 어? 비빔면을? 아니 근데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들어가니까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문제가 뭐야? 뭐가 문제야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시간 더 드릴게요. 찬물로 씻어주세요. 찬물로 씻어줘. 제발 찬물로 씻어줘. 찬물로 씻어줘. 근데 우리 찬물이 준비가 문제가 뭐야? 이게 그렇게 먹기 힘들었던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비빔면. 아 이거 f***ing 조킹. 저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욕을 먹고 싶어가지고 나왔다는 게. 끝나고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 저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들. 서바이벌 진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다. 아니요 저 빨간색 드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윷 던지기. 걸. 조금 조진 것 같습니다. 아, 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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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이제 운빨이라 해서 운빨에 좀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운빨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강 다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라면만 지금 16그릇을 들이먹이고. 아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내가 볼 때는 좀 서바이벌에 묘미가 없어. 너무 운빨로 가는데 그건 맞아. 이게 너무 복불복 운빨로 가다 보니까 아 제가 너무 안타까운 좀 친구들이 있어서 좀 빠져라. 제가요? 좀 빠지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아 저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운 친구들이 너무 있는 아까워. 거야. 너무 아까운 친구들이 있는 거야. 아 제가 너무 방송을 운으로 그냥 밀었군요. 그러니까 너무 운으로 밀어. 아니 좀 처음에서 무모했던 것 같아요. 다 우두두두두두. 그냥 네, 멀리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네. 그냥 이 순간 이거 운빨로 가면 재밌겠지. 그렇지. 그냥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거야, 단순하게. 아니, 그냥 아 진짜 제가 부족하네. 너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좀 잠깐 빠져 있으면.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너를 위해서 아니, 어차피 우리도 심사위원이잖아요. 맞잖아. 아니 그리고 8강도 와야 되고 왔는데 와야 되는데 우리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니,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선택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 말은 제대로 해야지. 네? 뭘 맛있는 걸 먹었어. 그렇죠. 지금 바쁘신 분들을 모셔놓고 그냥 주사위만 굴려가지고 한 게 네. 조금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다고 뭐 우리 돈 많이 받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럼 네? 권한이라도 제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안장을 좀 채워주든지 받은 것도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어, 저 가서 좀 그래, 쓰고 있어. 쓰고 말만 심사위원이지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 아까 보면서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우리도 심사위원이니까 우리에게 그럼. 권한을 줘라. 아 그럼. 그래서 한 명씩 살리겠다라고 오케이, 해가지고 슈퍼패스 같이.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에 아무것도 없고 슈퍼패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둘이서 라면만 먹고 생라면만 비벼 먹고. 막 만들었어. 그냥 뭐. 아, 우느라 하면 재밌겠지? 조금. 아, 무모해요. 무모해. 저는 이분이 진짜 제일 아깝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서, 쪽수로 우리가 이겨. 이대 우리야, 이대. 뭐 심사위원장은 무슨 심지어 개뿔이나 무슨 심사위원장. 그럼 요 친구 하나. 또. 그래도 나는 내가 눈에 띄었던 분은 이분이에요. 아, 이 친구.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승합발 위해서라도, 요 두 친구는, 오케이. 오케이. 가비, 얘기합시다. 가비. 오늘도 또 밀가루네? 밀가루 좋아하세요? 지금 시간이 아 그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덜어내는 저 면밀한님 약간 양아치인 것 같아요. 쓰레기통 정도 지금 벌써? 근데 버리죠. 다시 이 정도 맛있어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좋아!